네, 오늘은 2021년 6월 13일 강원도 평창에 있는 오합기 농장을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동안의 농장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합들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변비를 제거해주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면서 정기를 보충하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거나 변비로 인한 손상된 증상을 치료해 주기도 하며 허리와 다리가 쇠약한 증상을 치료해 주고 저린 현상과 허약한 상태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피부와 체내에 있는 어혈을 제거해 주고 뼈마디가 당기는 증상과 과로로 인한 쇠약함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오가피 잎을 나물로 해서 먹으면 피부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가피는 간과 신장의 기운을 보충하여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어서 허리와 무릎의 연약한 증상에 효과가 있으며 뼈와 관절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이나 산삼이 가지고 있는 사포린이라는 성분보다 더 많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